예,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4월 14일 기사예요. 예, 50세까지 총각이 3명 중 1명, 독거노인 대란온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건 우리 한국 얘기는 아니고 일본 얘기인데요. 우리 한국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 한국, 뭐, 일본, 그에 좀 일어난 현상이 우리 한국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그런, 공통적인 사건이라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일본 가구수, 장래 축에 1인 가구화, 고령화, 동시 진행. 2050년 65세 이상 독거 노인이 1,083만 명. 여인은 미혼율 상승. 50세까지 노총각 28%, 노처녀 18%. 50 먹을 때까지 노총각이 28%고 노처녀가 18%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노총각으로 있다는 거죠. 2050년 고령 1인 가구를 미혼자 비율 여성이 30%, 남성이 60%. 와. 연금, 의료, 간호, 사회보장에 대한 선제적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혼자가 늘고 독거노인도 늘어난다. 이미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남성이 3명 중 1명이고 2050년에는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미혼 남성이 5명 중 3명이 된다는 거예요. 참 심각하네요. 14일 용케이자 신문에 따르면은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0일 가구 수장제 투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바탕으로 2050년까지 추계한 결과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인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가구당 평균 가구원은 9년 후인 2033년 1.99명으로 처음으로 2명을 밑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9년 후인 2050년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1,083만 명에 달하고 2020년도 대비 47% 늘어난 숫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네요. 47%라니까 더 늘어난 숫자가.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주요 요인은 미혼율 상승입니다. 2020년 인구조사에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이 28%, 여성이 18%의 역대 최고치라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 추세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참 걱정이라는 거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이 미비한 탓에 일본이 더 이런 부분에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독신자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편의점 시설이라든지, 그런, 혼자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요즘은, 혼자 살아도 남자가, 그냥 밥에 먹지 않고도 그냥 편의점에서 사다가, 열만 가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들이 많이, 편리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독신주의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 또 경제적으로 불안한 탓에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는 거예요. 뭐 집이라든지 아이를 낳을 환경도 아니고 직장도 없고 수입이 없다면 결혼할 수 없는 거죠. 이에 따라서 2050년 고령 1인 가구 미혼자 비율은 여성이 30%, 남성이 60%에 달한다는 일본의 보고예요. 자녀가 없는 건 물론이고 만일의 경우에 의지할 수 있는 친인척도 없는 고령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무도 이 사람 장래에도 치료해줄 수 있는 뭐 주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연금과 의료, 간호 등 사회보장 제도의 선제적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2050년 일본 경제의 거품이 붕괴하면 취업난을 겪었던 취업 빙하 세대가 나이 들어서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충분한 수준의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일본의 재직노령연금은 일정 수준 수입이 있는 고령자의 후생연금을 감액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돈 버는 노인한테는 조금 덜 주고 이런 식인가 보죠.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도 논의 조사되고 기존 국민연금 월 6만 엔으로는 노후 생활이 쉽지 않다는 금액입니다. 재원 확보가 과제죠. 이미 사회보장 중 증가가 가파르게 일어났는 거예요. 사회보장 제도가 이제 버는 사람 없고 계속 노인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이제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늘어나니까 사회보장 제도가 풀 가동하니까 엄청난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일본 정부가 2018년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25년에는 140조 엔, 2040년도에는 190조 엔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우리나라도 일본 전철을 받고 있다는 견해이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이렇게 정부나 기업이나 지자체나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인구 소멸을 막고 독신 가정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정부가 육아와 교육비, 지급 및 주거비와 직장이나 아동수당, 워킹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 낳고 가서 뭐는 다음에 재취직할 수 없고 임신한 여성들은 그냥 잘라버리고 이렇게 그 눈치 주고 육아 이런 그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공공연하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눈치 봐야 되고 법은 돼 있지만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직장이 또 잘릴까 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압력을 받아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또 아이를 키워놓고 다시 회사에 취직하려면은 그동안의 갭이 여러 가지 자기 발목을 쉬었던 그런 흔적들이 그 사람들의 앞날에 많은 지장을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라든지 기업들이 서로가 이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기업이 이런 배려를 해줬을 때 정부는 어떤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절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노인들이 도시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더 가난한 노인이 많아요. 농어촌으로 귀촌하면은 노후에 도시에 그 공기 나쁘고 그런 데서 뭐하게 스트레스 받고 삽니까? 그 농어촌에 빈집 같은 거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농어촌 오면은 이제 수당 같은 것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노인이 되면 그렇게 건강하고 공기 맑은 데서 건강한 먹거리를 텃밭에서 재배해서 먹고 그러면은 도시에서처럼 전부 푸성기나 이런 모든 과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직접 묘목 좀 심고 자기 땅이 없더라도 빈 데 가서는 이렇게 있으면은 군에서도 많이 도와줘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동산이 있는 걸 그냥 서울에 집 놔두고 온 사람들보다 빈손으로 들어온 그 지자체에 들어온 사람의 많은 혜택이 있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간에 그런 도움이 많이 있고 또 자기 자급자족 할 수 있고 건강을 더 유지할 수 있고 또 소일거리도 있고 도시는 전부 돈이 들잖아요. 소일거리를 찾으려도.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 공기 맑은 데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것을 먹거리를 갖고 먹는 것도 참 노후에 굉장히 큰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노인들이 도시에 집중해 있으며 더욱 고독합니다. 도시의 노인들이. 도시의 농어촌 빈집을 텃밭에 농작물 심는 소일거리나 농어촌 지원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90 노인도 여기서는 트랙터를 몰고 다니는 걸 흔히 봐요. 9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늙어서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이 농어촌이고 노인 각자가 노후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된다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와 기업들이 같이 이런 데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한국 경제 2024년 4월 14일자 기사 54세까지 총각이 3명 중 1명 독거노인 대란 온다라는 일본에 대한 기사입니다. 나의 오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